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하여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바이오 원부자재의 95%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도 노출하였습니다. 이에 산업부는 7월 발표한 바이오 경제 2.0 추진 방향의 10대 미션 중 하나로 2030년까지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 15%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. 그 바이오 소재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은 트리스를 기반으로 국산화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 그 외에 그룹에서 갖고 있는 케미컬들을 활용해서 바이오 소재 사업으로 확장, 그 국내의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 밸류체인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소부장 공급 기업이 일회용 백, 마이코플라스마 키트 등 국내 납품 23건과 해외 수출 4건 등 27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.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바이오 USA 등 해외 전시회를 통한 홍보를 이어나가고 K-바이오 데스크를 통해 현지 거점에서의 애로 해소 또한 도울 예정입니다. 현재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트리스가 개발된 단계고 그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제가 트리스를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트리스가 공급 이슈가 있었고 또 바이오 전 공정에 사용되는 바이오 버퍼라 국내 많은 수요기업들에게 하나의 밸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트리스를 초기 앵커 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이 앵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 소재 사업으로서의 역량과 공급할 수 있는 신뢰를 수요기업과 확보한다고 하면 국내의 그룹사 및 고순도 케미칼들을 국내 생산 케미칼을 활용해서 고순도와 고품질화와 하여서 수요기업들 공급함으로써 국내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기반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는 기존의 글로벌 수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바이오 소재 사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소부장 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수요처 확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이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양산 성능평가 예산을 내년에 60% 이상 증액시켰습니다. 이걸 통해서 소부장 바이오를 포함한 우리 소부장 업체들이 정말 개발된 제품이 수요업체의 양산 성능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지금도 이제 소부장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소부장 바이오 첨단 전략 특화 단지를 지정할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